얘들아, 안녕! 다이노 디스크로 우주 정보! 오늘 소개할 다이노 디스크는 딜로포사우루스 디스크야. 먼저 옛날 지구에 살았던 딜로포사우루스의 모습부터 볼까? 쥐라기 초반에 살았던 육식공룡인데 머리에 커다란 볕이 두 개 달려있는 게 특징이야. 머리에 있는 두 개의 볕은 과시용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젠 메카다이노 딜로포사우루스를 보여줄게. 메카다이노 딜로포사우루스는 머리에 커다란 볕 두 개와 함께 화려한 목도리도 가지고 있어. 멋지지? 공격 무기는 머리에 있는 볕 주변에서 제멋대로 오일이라는 걸 발사해. 여기에 맞으면 기계가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지. 이게 울트라 디버스터의 팔에 묻어서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래도 불로 태워 증발시킬 수 있어서 렉스가 다이노 디스크를 얻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 자, 그럼 짜잔! 바로 이게 메카다이노 딜로포사우루스 디스크야! 그럼 렉스가 이 다이노 디스크를 사용하면 어떤 필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처음에는 제멋대로 오일을 바닥에 뿌렸어. 너무 빠른 상대라 미끄러져 꽈당 하고 넘어지라고 말이야. 그렇게 얻어진 찬스를 놓치지 않고 티라노와 퓨전하여 거대한 화염을 날렸지. 버닝 프레스! 지금 갈게. 오늘은 이만, 다음에 봐. 안녕. 안녕, 다이노 디스크로 우주 정보. 오늘은 다이노 디스크를 두 개나 소개할 거야. 프로가노케리스하고 제트 오르니토미무스지. 그럼 실제 공룡의 모습부터 볼까? 옛날 지구에서 살았던 프로가노케리스는 거북이의 조상쯤 되지. 오르니토미무스는 엄청 빠른 공룡 중 하나였대. 이제 다이노 행성의 메카다이노를 보자. 우선 프로가노케리스! 당연히 메카다이노 프로가노케리스도 등에 엄청 단단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날아다니는 방패가 돼서 정말 성가셨어. 게다가 회전하며 날아와 공격하기도 했다고. 그리고 두 번째, 제트 오르니토미무스는 오르니토미무스의 제트 엔진을 업그레이드했지. 프로가노케리스와 합체해서 엄청난 속도로 덤벼들었다고. 그럼 렉스가 프로가노케리스하고 제트 오르니토미무스를 쓰러뜨리고 얻은 다이노 디스크를 보여줄게. 짜잔! 카야에게 잡혀간 에밀리를 구할 때 프로가노케리스랑 제트 오르니토미무스 디스크가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라이트닝 슬래셔는 3단 합체 제트 엔진이야. 우주선 날아갈 때 로켓 분리하는 거랑 같은 원리지. 그래서 짧게 3번만 쓸 수 있었어. 미스릴 실드는 프로가노케리스의 강력한 등껍질을 방패로 소환해서 사용하는 필살기야. 부스터가 달려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지. 이렇게 두 가지 필살기를 사용해서 멋지게 에밀리도 구해내고 메카다이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은 디스크를 두 개나 설명했더니 좀 힘드네. 그럼 다음에 봐. 안녕!